이번 시간에는 두합 발라드 연습곡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을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4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발세뇨 알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21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시 쭉 연주를 하다가 43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투 코다가 나오니까 마지막 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원곡의 키대로 연주를 하시려면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고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실 때 노래의 음정이 본인의 음역대와 맞지가 않다면 카포를 빼시거나 다른 쪽에 장착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두합 발라드 주법입니다. 뭐 슬로우 락이라도 하죠. 12번의 스트로크를 모두 다운 스트로크로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첫 번째와 네 번째 박첫 번째는 약간 강하게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주법과 약간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입니다. 두 번째 박자까지는 기본 주법대로 연주를 하고 세 번째 박자에서 이분음표로 한 번만 가볍게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41, 42, 43, 그 다음에 45마디입니다. 노래가 마지막까지 연주될 때는 원곡에서는 페이드아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페이드아웃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쳐보겠습니다. 페이드아웃을 적용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